문, 어. 아, 신문지, 문이, 여기는 내, 아, 잠깐만, 신문지, 제, 심사, 어, 심사지. 제가 여기서 하나, 아니, 여기 빠뜨렸죠? 여기가 신사지죠? 여기? 신문지, 신사지, 어, 제가 죄송. 그래서 요거 빼놓고 저기 다한 거죠? 어, 신사, 아, 저 뒤에 있구나. 신사지, 명변지, 가운데가 되니까 그 삼가서 생각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경복궁에 보면은 정사도 삼가 생각한다. 임금님이 계신 곳이 요 가운데가 되니까 그래서 그 임금님이 정사를 보는 경복궁의 그 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사정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사정전이라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아까 대학에서는 바로 뭐냐, 오행의 근거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봄에 해당되는 게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가 오행이에요. 목, 화, 토, 금수로 표현하고 학이취지, 그 다음에 이게 문이변지예요. 여기가 자, 문이변지, 물어서 그 다음에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가 물어서 분별하고 그 다음에 관이거지가 되죠. 너그러움으로써. 너그러움으로써 거처하고, 항상 너그럽게 거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정자로서 뭐예요? 고급 관리가 되어서 항상 이리저리 두루두루 널리 살펴가면서 일을 처리하라라는 것이고요. 관이거지, 그 다음에 독행지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바로 행해야 되겠죠. 뭘로써 행한다? 인으로써 행한다라고 해서 인이행지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군자는 지어 도하고, 도의 뜻을 두고, 거덕, 덕에 거처하며, 그 다음에, 덕에 거처하고, 유어에, 벌써 유어에로 들어가, 덕에 거처하고, 중간에 하나, 거덕, 의어, 인하고, 그죠? 의어, 인하고, 유어예라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자라고 하는 것은 내실을 갖추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그때 이제 논어에서 나오는 것이 공자가 자하에게죠. 자하라는 제자에게 너는 군자 유가 되고 소인 유가 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뜻은 바로 뭐냐면은 아까 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후의 스승이 되고 백성들의 스승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자하라고 하는 사람이 뭘 했느냐? 위나라의 문후, 위문후의 스승이 됩니다. 위문후의 스승이 되니까 공자가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죠. 너는 군자의 스승, 군자로서의 그 임금의 스승이 되지, 소인배 같은 짓은 하지 말라라는 그 뜻의 군자유, 소인유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자, 요 정도로 해서 자꾸 유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역은, 주역뿐만 아니라 유학이라라고 하는 것, 유교 경전이라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뭘 기준으로 한다? 군자를 위한 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지향해야 될 바가 기본적인 선이라라고 표현했고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10시 반? 네, 10시 반. 10시 반. 그럼 선이라라고 할때 선은 아까 요거 설명하다 보니까 자, 머리는 이렇게 돼서 아까 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글자를 가다 보면 이래요. 글자 코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머리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렇게 썼고 우리가 머리수라라고 할 때도 머리 숫자 여기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얼굴 면자 한번 볼까요? 이제 보니까 보이죠? 잘 보니까 여기가 여기에 들어가죠? 코가 있고 양쪽 볼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쫙 보이죠? 얼굴에서 그 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얘기하는데 코 대신에 뭘 전에 먼저 앞세워서 가야 될게그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입이니까 말보다 하죠. 말보다 요걸 앞세워라 그래요. 그 양이 뭔데요? 이거 뜻글자기 때문에요. 뜻글자 이해를 잘 하려면은 사물에 대해서 이게 좀 두루두루 아셔야 됩니다. 특성들. 양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간다? 혼자 다니면 뭐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자, 99마리의 그양 가운데, 아까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하나가 길을 헤매더라. 그럼 뭐예요? 그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양은 늘 무엇을 다닌다? 가까이에서 무리지어 다니는 동물이라라는 거죠. 그죠?
무리 지어 다니는 동물이니까 무리 군자가 나오죠. 그리고 양은 그래서 홀로 떨어지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무리 지었고, 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단이 되고 개인 생활과 집단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농사 짓는 데는 사행의 유목 사회는 다릅니다. 농사 짓는 사회에서 나 혼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협업을 해야 됩니다. 같이. 그래서 항상 뭐냐, 자, 이 농사를 짓더라도 옛날에 농사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바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죠. 여덟 집이 항상 공동 경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덟 집, 정자 요 모양인데 여덟 집이 늘 함께 하는 거죠. 공동 경작하는 겁니다. 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네가 해결하라 그래서 지도자 하나를 두죠. 지도자 하나 두고 너는 농사짓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여기 다 밭 갈아서 줄 테니까 자식도 유학 보내고 너 월급도 쓰고 다 알아 이렇게 쓰는 거죠. 공공 여러 가지 비용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게 바로 공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덟 집이들 같이 해요. 같이 공전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사전입니다. 여덟 집이 같이 하지만 이렇게 씁니다. 공전과 사전. 그 한자 공부하시려면 반드시 먼저 알아두실 게 이거의 정전법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선공. 항상 공을 먼저 하고 후사죠. 늘 선공 후사가 되는데 요즘엔 선공 후사 개념이 어때요? 멸사 봉공이 아니라 멸공 봉사. 요렇게. 요즘에 요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 무리를 짓는데 자기들끼리끼리는 여기 참 잘 저기 뭐 물론 싸우기도 하겠지만은 같이 잘 다녀요. 그런데 딴 놈이 내 앞에서 이렇게 와서 가려면 어떻게 돼요? 딴 사람이 자기 나 무리 이끈다고 앞에서 가요. 그럼 얘네들 옆으로 싹 돌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내 얘네들 그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무엇보다도 앞장 세워야 될 것 바로 뭐예요? 의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겁니다. 양은 누구한테 뒤로 안 쫓아가요. 스스로들이 자기들이 앞장서 가려니까 바로 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도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양이라라고 하는 건 순백이죠. 순백이니까 자 멀리서 보면 상이죠. 보일 시자에다가 양양자 아니가 순백으로 쫙 다니니까 상서롭다라고 할 때 양자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양은 또 어떻게 되나요? 양은 무리 지어서 그래서 산을 이렇게 이렇게 넘잖아요. 그런 하얀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뭐 같아요? 예, 바닷물이 출렁출렁 할 때, 그죠? 마치 양떼 같죠? 이 글자 만든 사람들 대단히 시적이에요. 굉장히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뜻글자를 조금 가다 보면은 이게 문학적이 아니 될래 아니 될 수가 말들이 참 고와지고요. 아주 격조 있게 되죠. 양이 되는 겁니다. 이 양은 옛날부터 우리가 희생, 제사를 지낼 때 세 가지 동물을 쓰죠. 뭐뭐를 쓰죠? 소, 돼지, 양이죠. 자, 소, 돼지 돈자 써도 되고 양이죠. 돼지 돈 굳이 안 써도 돼요. 양인데 대표적으로 요 가운데 크기 순서로 제가 두었습니다. 그럼 가운데 하나 빼놓으면은 뭐예요? 세 개 다 들은 거죠. 우양을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라고 할 때 희생 이거 쓰죠. 뭐가 들어갔어요? 소, 양 들어갔죠. 희생이에요. 희생 쓰면 되는데 그죠? 어느 날 저 외래 종교가 딱 들어오더니 거기는 소 같은 경우 만나기 쉽지 않을 거. 주로 양떼 몰고 다니니까 여차하면 제사 지낸다 그러면 뭘 써요? 거기는 양만 쓰죠. 우리는 농경사에서 소, 돼지 다 키웁니다. 그래서 큰 자의 사회는 요 세 가지를 다 써요. 그러니까 희생 그러면 되는 걸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여기다 꼭 하나가 붙이죠. 희생 양이라 이렇게 돼요. 희생양을 쓴다 그러죠. 그러면 딱 우리가 누구로 표현하자면 맹자의 표현대로 하면 정말 째째한 인간들입니다. 맹자의 이 내용 나오죠. 이양여구 아시나요? 이양여구 사건. 양으로서 소를 바꿨다라고 했는데요. 제 나라에 당시 그 전국시대 때 최고의 부자 나라가 제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제 나라가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 생각을 하죠. 근데 어쨌든 하루는 이제 큰 종 옛날에 큰 국가에 이제 종을 만들면은 종이 이렇게 갈라지거나 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 갈라지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종을 만들고 앞으로 뭐 크게 문제 없도록 빌게서 흔종의 예라라는 게 있습니다. 종에다가 이제 피바르는 의식이죠. 흔종. 흔종이라라고 하는 자, 피바르는 의식을 하는데요.
흔종, 흔종. 아, 흔종. 제가 흔자 정확하게 안, 찾아보시면 돼요. 흔종. 흔종의 예를 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제 왕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앞에 저 뭐예요, 양, 소가 괜히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막 안 가려고 그래요. 바들바들바들 떨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울잖아요. 그쵸? 죽을 줄 알고 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흔종예를 하기 위해서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얼마나 서글프게 우는지 왕이 불쌍하다. 야, 그거 놔주러 와. 놔주고 양으로 바꿔라. 그랬어요. 그게 이양여고 사건이죠. 양으로서 소를 바꿨다라는 겁니다.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 들고 가서 흔종에 이해하는 거기에 있는 뭐예요. 그 도, 그 장인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 나오겠어요. 이만한 소를 끌고 가다가 많은 양 하나로 바꿨는데, 뭔 놈의 왕이 째짜기로서니 그래, 그게 아까워서 그러냐. 온 천하에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 말이야, 제선왕이 말이야, 소가 아까워가지고 째짜하게 소 아끼느라고 그죠? 양으로 바꿨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맹자가 듣고, 아휴, 언제 들어갔죠. 완전 면회 신청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그럼 원래 뭐, 저 객경으로서 저기 뭐야, 그 스승으로도 또 맹자를 부르니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죠. 그랬더니 자기 칭찬하는 줄 알고, 어참 내가 무슨 마음이었을꼬 그래요. 참 그러는 거예요. 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참 그래서 아, 사람이 그냥 뭐, 에이, 그러니까 또 무용부다라게 일단은 칭찬 먼저 한번 해주면 됩니다. 살지, 아, 참 무슨 마음이라, 불인지심이군요. 불인지심,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라 그러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아우 저 불쌍, 어떻게, 아유 어떻게 죽는 걸 보나, 아유 불쌍해라 한다. 참아하지 못하는 이거로 했더니 그저 신나가지고, 아, 시의 여촌 탁지라, 야, 당신이 내 마음을 헤아려 준다 하니, 바로 선생이 바로 그런 분이셨군요. 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이셨군요 하면서 또 배시시해요. 맹자 속으로 부글부글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도대체 저 말귀를 못 알아듣냐. 그래서 아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세상에는 저기 뭐 왕을 보고 째째하다 이렇게 이 저기 소문이 났습니다. 세상에 말이야, 그 큰 소가 아깝다고 작은 양으로 바뀌어내서 째째한 왕으로 저기 그 소문이 났다 그랬더니, 거의 그럴리가요. 우리 제 나라가 얼마나 부자 나라인데 그까짓 게 뭐 아깝다고 제가 그랬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전히 못 알아듣죠. 안 되겠다 싶어서 대놓고 얘기해요. 왕이시여, 당신이 지금 소가 눈앞에서 끌려간다고 불쌍한 것만 보이지, 양은 안 봤다고 걔는 불쌍하지 않냐? 양은 끌려가면서 안 울어요. 얘기죠. 그죠? 양은 당신 눈으로 안 봤다고 괜찮고, 소는 당신 눈앞에서 어유 울며불며 저렇게 가니까는 그 불쌍하다고 보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서 당신이 보지 않은 앞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줄 아느냐. 그죠? 왜 어째 저 짐승만 아까운 줄 아느냐? 자, 짐승을 아까워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불인 인지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이걸 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 맹자의 사단론이죠. 여기 앞에 보니까 이쪽 동제에 여기 하나 맨 첫 번째 줄에 사단론 하나 붙어 있던데요. 측은, 그 다음에 수호, 그 다음에 뭐예요? 측은 수호, 세 가지, 네 가지인가요? 측은 저기 처음에 원래는 측은지심, 그 다음에 뭐예요? 맨 저 그 다음에 측은지심, 다음에 화에 해당되는 거 측은지심, 그 다음에 사양지심, 네 사양지심, 수호지심, 그 다음에 십이지심 하는데, 측은 사양, 그 다음에 십이, 요 세 가지만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글자가 네 가지 붙었나요? 그러니까 지심만 빼가지고 네 가지 다, 네 글자 네 글자니까 맞겠네요. 측은 지심, 측은, 그 다음에 사양, 수호, 십이요. 요 글자가 다 맨 첫 번째 봤을 때, 마주했을 때 왼쪽에 첫 번째가 바로 그 요거 붙어 있더구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뜻 글자에 대한 다른 뜻도 알아야 되고 하고, 그 다음에 전자고 전자. 그래서 음양을 기본으로 해서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고 사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계절 속에서 다시 봄 하는데 1년 12달이 걸린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이, 그리고 또 어디냐면은
요걸 중심으로 따지죠.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의 방위는요 동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난번에 자 요거 가지고 저 위가 북쪽이라고 하신 분 혹시 오늘 오셨나요? 자, 이 태극기를 보고 자 저게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 저 위쪽이 뭡니까? 그랬더니 북쪽이시랍니다. 아까 태극기를 그리다가 태극기의 원천은 바로 요게 맞아요. 이게 지금 과학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태극기는 이걸 뭐예요? 이거 엎어놓고 그죠? 다시 뒤집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요거 그죠? 이거 엎어놓고 뒤집으면 저 모양이 되고 저 모양을 엎어놓고 뒤집어 놓으면 요 모양이 바로 세워집니다. 바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건공감리에 있는데 선천팔계 방위도를 가지고 표현하면 맨 처음에 하늘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쪽은 양이죠. 이쪽은 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태태 일단 제가 과정까지 삼리와 사진을 내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 양이 많았다가 양이 아래에서 다 그쳤죠. 없어지면서 하나 남습니다. 그 다음에 오선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전부 다 음이 되고 왼쪽은 양이 되는데요. 요거를 근거로 해서 자 바로 우리나라 태극기에 쓰인 거는 바로 이거죠. 자 이건 선천팔계 방위도예요. 선천팔계 방위도에서 정방향으로 쓰인 것. 정동방이죠. 정남방, 정서방, 정북방입니다. 정북방이 되고 나중에 후천팔계 방위도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요게나 요게 요거 네 가지는 엎어지거나 뒤집어져도 자, 넘어지지도 않고 뒹굴어도 다시 그 자리로 오똑 서 있는 그죠? 부도정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도정궤가 사계가 돼 있는데 정확하게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셔야 되죠. 그죠?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요거 가지고는 방향도 틀립니다. 우리나라 저기 뭐 6.25 38선으로 딱 그려지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철원 땅은 위로 아래쪽은 먹혀더라고 딱 보상으로 만들고 상도 전혀 맞지를 않아요. 이거 가지고 방향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이렇게 됐고 후천팔계 방위도를 가지고 표현하면 자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사손 가운데 오중 육건 칠태 팔간 구리라고 해서요. 이거는 요임금 때, 요임금 후반기 말년쯤에 바로 지구 대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원래 목적은 자, 방향 정립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노아의 방주 시기가 있죠. 사람들은 그것만 알고 요임금 때 그 군현홍수 치수 사업에 대한 얘기는 몰라요. 서경이 글에 다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전설 그래요. 학계에서 전설이랍니다. 요즘엔 좀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자, 방주라고 표현했고, 그래서 자, 기존에는 안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모든 일이 해결이 됐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괴상을 가만히 봤더니, 물이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물은 기본적으로 빼내야 되겠죠. 그게 물 빼기를 하니까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일감이라 이렇게 표현되고요. 후천팔계 방위도로. 물이 빠져나가니까 그 위로 뭐가 들어가면 땅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서, 이곤, 이곤입니다. 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봄이 되면, 여기 봄입니다. 봄이 돼서 농사를 지었더니 모든 일들이 이제 제대로 가지런해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오선풍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임금 자리가 바로 잡아서서, 그동안에 위에서 명하는 것에 대해서 안 듣고, 저 치수 사업을 하는데, 자, 군대 좀, 저기, 차출을 하는데 말을 안 들었던 재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우들을 전부다가 정리를 합니다. 벌줄 거 벌주고 추방할 거 추방하고 그죠? 해서 이게 그래서 전오건이라는 겁니다. 육건하고 이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해요. 가을이 되면은 자 모든 농산물들 그죠? 자기 정전법에 의해서 그대로 가져가니까 열어놓더라. 그래서 태방에서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좀 어려우니까 대략만 할게요. 그랬더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정리됐는지 아니했는지는 하루를 지나가 봐야 되고 한 해를 또 지나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새날을 시작하는 바로 동북간방 여기가 바로 종만물 심한물자 막서공호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는 곳이 감방만한 곳이 없다라고 해서 팔간이라 두고요. 모든 것이 정지됐으니까 이제 우리 한낮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하호호 서로 만나게 되겠죠. 재우와 천자가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아홉 번째입니다. 상견홀이라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밝게 만날 수 있다라고 하고 상견홀이 개념에는 남면이 청천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밝은 정치, 명치한다, 밝은 정치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여기서 유의해서 볼 것은 제가 여섯 명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의 방향은 뭐가 된다? 동서 남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 따라 움직이는가? 농사를 지는가? 아침에 해가 떠서 해 따라서 움직이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씻고 밥 먹고 오늘이 또 특별히 누구 생일이다 그러면 저녁 때는 뭐예요? 저달 보고 술도 한잔 하면서 노래도 하면서 그리고 쉬는 저녁이 있는 안정된 삶이 바로 고대의 그죠? 우리 원래 농경 문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서양은 우리는 달을 보면은 뭐 달 노래 김추자가 불렀다고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1년 12대 달 달이 있죠. 이태백이 놀던 달로부터 시작해서 뭐 하는 달까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서양 애들은 달을 뭐라 그래요? 문인데 무슨 문? 앞에 형용어가 붙죠? 어? 블루문. 블루문. 블루문 아니야. 푸르다라는 뜻이 푸르다 막 가슴 멍들었다. 우울하다. 우울한 달이에요. 왜? 어마어마 차이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는 서양의 원래 원류는 농경문화 아니죠. 유목문화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일정 정도 만나서 그 농경문화들 만나면 그 사람들이 쓰는 거죠. 곡식도 바꾸고 옷도 바꾸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갑니다. 자기 생활을 해요. 그 늘 떠돌이 생활이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노인네들은 집에서 못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어디다 막 마을에다 남겨둬야 되죠. 이 정도 드시고 당신 살 만큼 사시라. 내지는 마을의 교회에다 위탁을 하면 되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무덤에도 매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그럴 시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가 돌봐줘요? 교회에서. 사람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교회 바닥이잖아요. 교회 바닥에다 묻어야 돌볼 수가 있으니까.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부부들. 이 사람들은 항상 먼 길에 내가 우리 요즘에 좋은 그 등산화 신는 것도 등산화도 계속 신는 문제가 얘네들 가죽 장화 있죠. 신고. 그 다음에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저녁이 되면 잠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 옷, 우리는 저녁 때 되면 자, 저녁이 있는 삶이었죠. 저녁에 옷 다 먹고 그저 깨끗하게 씻고 이렇게 잠자면 하얀 그죠? 그 입고 그 다음에 원앙 침금에 뭐 어쨌든 속은 다 하얗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자잖아요. 아주 평온하게 자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잘 수 있나요? 아무 데나랑 그냥 천막 하나 치고 신발은 신은째로 하고 그냥 대강 누워서 자죠. 뭐 하나 깔고 그러다가 조금 자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무슨 소리 들리죠? 깨갱깨갱부터 시작해서 양떼들 습격하는 야수들, 그죠? 늑대, 뭐, 범, 뭐, 이런 등등이 야행성 동물이잖아요. 아주 신나죠? 먹을 게 저기 많은데, 그까지 뭐, 개들 소용도 없죠? 이게 거기서 싸웁니다. 아, 주인이 그 어쨌든 뛰어나가야 되죠. 얘, 나중엔 총이라도 해서 총으로 다 쏘는데, 결국은 거의 뭐, 멸종까지 시키지만, 얘네를 활로 쏜단 말이에요. 택도 안 되죠. 그냥 번연히 내 짐승들, 내 재산 다 뺏기는 거 눈으로 번연히 봐야 돼요. 그죠? 달뜬 밤에는 그거 잔혹하게 더 봐야 되죠. 그죠? 깜깜한 밤은 그래도 괜찮아요. 밤 새도록 그 뭐야 달밤에 그 봤죠? 다음날 깜깜한 날은 또 어떻게 되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어디에요? 물어뜯겨서 가다가 그죠? 옆에 피들이 흥건할 겁니다. 늘 이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공포가 마음속에 체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포가 그렇게 체화된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 공포가 체화가 돼서 이 사람들이 잘 만드는 요즘 영화들 있죠? 괴기 영화들. 걔네들 괴기의 최고는 누구예요? 드라큐라 잘하시네. 드라큐라도